반갑습니다. 문경시 중앙로 49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 소장입니다. 소개드릴 토지는 문경시 산북면 소열리 삼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열리 삼거리대로변 토지까지 15분 9.4km입니다. 면적 400평 1323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삼거리 대로를 접하여 교통 접근성 좋습니다. 텃밭 농지원부 전원주택지 등 추천드립니다. 토지 이용 계획, 계획 관리 지역, 가축사 입지 안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 관리 지역이란 바닥 면적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 공장 중 일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 외 다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시군조례 참조하세요. 소야리 마을 소개드릴게요. 문경시 산풍면에 있는 리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자연마을로는 소야 등이 있다. 소야는 고려 말에 소정승이라는 이가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이주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You say that I'm psychotic, but then you like it like that. It's like every time the conversation changes and I want you right back, right back. You say that I'm hypnotic. Guess I'm a little.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